바로 오지도 안 하겠네. 바로라 해도 조금씩 계속 돌려야 돼. 어, 거꾸로 나오는데도 그게 오른쪽 왼쪽이 되나요? 아,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. 네. 왜 그러냐면 관계 없습니까? 관계 없습니다. 이리로 가시면 안 됩니까? 사장님, 이리 가면 어디로 갑니까? 이리로 가면 정비소 바로 있습니다. 이리 가도 돼요? 이게 더 편합니다. 이리 내려가면 컵 못 갑니다. 아, 이리 가도 됩니까, 사장님? 네. 아, 이리 가면요. 아, 그래요. 반갑습니다. 가자티 인사 올립니다. 오늘은 8월입니다. 8월. 이런 시간입니다. 아직 7시를 조금 이제 넘긴 시간입니다. 오늘은 상동을 가고 있고요. 지금 5톤차 프리마인데 좁은 길 들어가면서 뒤축이 틀어져 가지고 아마 센터보드가 터지고 챔버 통도 터지고 있던데, 사진 보니까 견인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뒤로 달아서 나와야 될지 앞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마 뒤로 달고 나와야 되지 싶은데, 일단 현장에 같이 한번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장에 가서 오늘도 어떻게 제가 일 처리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견인차 하는 일은 맨날 똑같은 일이 아니고 항상 조건이 악조건에 좀 난해한 일들 뿐입니다.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제가 일하는 곳은 좀 보기 드뭅니다. 견인차를 하려면 그때그때 카멜레온이 돼야 됩니다. 카멜레온. 오늘도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길도 보통 길이 아니던데. 아, 일단 가보시죠. 쿠팡 물류센터 있는 곳입니다. 상동 나들목 내려서 우회전합니다. 와, 여기는 길이 좁아서. 이런 길에서 차가 퍼지니까 아, 머리가 안 아프겠습니까? 와, 참 진짜 이게. 아, 여기서는 무리가 있다.
안녕하십니까. 아, 경사 센데 있더라 아닙니까? 아주 좁으면서 경사 센데. 그거가 와, 그거 안 되지 싶은데. 아.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. 예, 여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사실 혼자 들어오는 것도 빡시들 아닙니까? 혼자 차 타고 오는데도 안 빡시던가요? 아, 별로 그런 건 없었는 건. 저 티는 도래적에 부딪힌데. 저 돌이 문제네. 와, 사장님 길 이래 늘은데. 그래. 정신을 어디다가 뒀는 거? 아, 맞네. 센터보드가 터지 붙는 거 없네. 스프링이 다 삐져나와 붙네. 아이고야. 챔바통이 아예 아작이 나쁘네. 바로 오지도 안 하겠네. 바로라 해도 저 볼트가 튀어나와가지고 깝깝하네. 일단 뒤로 달고 나가야겠네. 챔바 바꾸고 센터보드만 바꾸면 되겠는데 스프링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고. 타이어가 사장님 안에 게 저기 타이어는 터진 거. 아이고. 그 저게 사장님 땡기. 일단 저거를 볼트를 치워올려 가지고 축을 발아 가지고 저 넓은 데로 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예. 잠깐만요 사장님, 내 차 끌고 올게. 이거 뒤로 달고 일단 나가. 연장통도 다 부서질 뿐인 겁니다. 이게 거꾸로 달고 갈라 해도 저 중간에 아까 보니까 이 높이 때문에 축은 그리 긴 게 아닌데. 일단 사장님 차 가지고 올게. 사장님 나가면서 핸들을 제가 이렇게 끄끄라면 이렇게 착 조금씩 이렇게 끄끌 수 있겠어요? 좌우로 이렇게 차를 타고요. 예,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. 왜 그러냐면 이게 사장님 이제 앞으로 달면 사장님 축간 거리가 뒤축이 짧아지는데 앞으로 견인을 하게 되면 이제 뒤로 견인을 하게 되면 사장님 축이 저 뒤에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회전 반경이 더 커지거든요 계속. 그러면 이제 이런 좁은 길을 나갈 때 이 지금 이제 사장님 이 더군다나 지금 벽까지 있잖아요. 벽. 벽이 없으면은 내가 크게 막 잡아 돌리고 하면 되는데 이 벽 때문에 제한적이란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게 이런 거 이제 빠져나갈 때 이제 사장님이 이제 핸들을 내가 왼쪽으로 돌리라 오른쪽으로 돌리라 그러면 조금씩 계속 돌려야 돼. 어, 거꾸로 나오는데도 그게 오른쪽 왼쪽이 되나요? 아,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. 예.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사장님 빠져나가지를 못해요.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 사장님이 그 핸들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그 앞으로 갈 때는 우리가 그냥 가시는데 이 거꾸로 갈 때 핸들 잡고 있으면 사람 기분이 억수로 이상하거든요. 그래요. 예. 이게 막 핸들이 확 돌아갈 것 같고 막 불안하거든요. 계속 천천히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. 저는 어디가 걱정이냐면 사장님 요 확 꺾어 갖고 내리막 팍 이렇게 내려온 게 있더라면 좁은데. 예. 그 위에 보면 그 카메라가 붙어 있거든. 예. 경사진데 이렇게 북 들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저기 천장이 그 위에 카메라를 잘못하면 때리부겠더라고. 탑 높이 때문에. 그래가지고 일단 사장님 차 끌고 올게. 제 말 이해가지요 사장님? 앞으로는 도저히 닮아야 돼요. 저 센터보다를 일단 치워올려보고 로드마인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되면은 사장님 앞으로 달고 나가고 저기서 이제 떼가지고 이제 조치를 한번 해보고 요 앞에까지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.
큰일 났네. 끄지를 못하겠네. 아, 골치 아프네. 사장님, 제가 요 머리 요 조금 더 틀 테니까 저 앞에 저 받치는 거 안 받치는 거 좀 봐주세요.
아, 사장님 내가 딱 보고 했다. 그 뭐 먹으려 아닙니다 사장님. 아 보고 사람 보통 일이 아니지야. 상해. 예. 내가 좀 들 테니까 사람 시동 걸어 가지고 얘 핸들을 일단 차에 타 보세요.
자, 잠깐만요. 사장님, 핸들 반대로 한번 꺾어보세요. 이빨, 이빨. 예. 사장님, 제가 전화 통화할 테니까. 사장님, 나갈 때, 사장님이 지금 이제 이, 지금 이제 뒷바퀴 조향이, 앞바퀴 이제 조향이 되다 보니까, 이 꺾어 나가는 것만, 여기 안 되게끔만 그냥 꺾어주면 되거든요. 안 되게끔만. 제가 요, 하여튼 백물라 보면서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 스피커폰 해놔놓으세요. 전화 드릴게요. 스피커폰 좀 해놔놓으세요. 아, 사장님, 사이드는 뭐 관계없어요. 뒤축이 사이드이기 때문에. 제가 사장님. 아이씨.
사장님 핸들 천천히 바르시고 예. 핸들 천천히 바라보세요. 사장님 저쪽에 반대편에 사장님 운전석 쪽에 벽 쪽으로 붙으면 얘기하세요. 너 아이 핸들 바르세요. 바르세요. 핸들 바라야 됩니다. 핸들 바라야 됩니다. 사장님 고개 내밀고 바퀴가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장님 확인하세요. 사장님 백밀러 보면서 제가 이 백밀러 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장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 아니 저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. 차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사장님 핸들을 운전석 쪽으로 사장님 꺾어 볼래요. 회전되도록. 사장님 지금 조수석 쪽에 백밀러 봤을 때 간섭 안 생깁니까? 더 꺾어야 됩니다 사장님. 더 꺾어주세요. 아 반대로 반대로 그리 꺾으면 안 돼. 자 그럼 다시 잠깐만요. 사장님 반대편에 보세요. 반대편에 저쪽에 저쪽에는 제가 안 보이거든요. 사장님 더 돌려야 이쪽 운전석 쪽으로 안 부딪힐 것 같은데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앞쪽 보시고 저쪽에 조수석 쪽으로 보시고 예. 사장님 이빨이 조금 꺾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저 계속 이게 붓거든요 저 운전석 쪽으로 사장님 아니 제가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관계는 없어요. 관계는 없는데 사장님 아까 운전대 쪽으로 좀 더 꺾어주이소. 조금 더 사장님 그 운전대 쪽이 저 벽 쪽에 안 부딪힙니까? 운전석 계획은 여유있어요. 여유있어요. 그럼 더 꺾으세요 사장님. 사장님 그쪽으로 네, 제가 요 카메라로 사장님 보고 있거든요. 아니 됐습니다 사장님 그대로 잠깐만요 천천히 그대로 잠깐만요 사장님 핸들 천천히 이제 바라보세요 사장님 핸들 천천히 바르시고 핸들 천천히 바르라니까 예 바라주세요 예, 핸들 바르세요 사장님 잠깐만요 사장님 핸들 돌아가는데 고개를 사장님 내밀어 가지고 사장님 뒤로 가다 보니까 그게 바른지 안 바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핸들을 일자로 딱 차랑 맞추세요 사장님 아니야 그대로 계세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잡고 계세요 잠깐만요 사장님 빠져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잡고 계세요 여기서
아니, 앞뒤로 안 움직이게 이제 체인으로 다 고정을 해야죠. 레바 블록을 하나 싣고 다녀야 되겠네. 아이씨. 안 땡길지겠는데. 산 오지야? 네. 여보세요? 아닙니다.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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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조인트, 아이, 샤워 하나 떼고.
사장님 사이드 당겼죠? 넣어가지고 총 내놔라 보이소. 예예. 사장님, 쉬운 일이 아니지. 네. 그 사람 저기서 문제라니까, 저기서. 그 저기서 문제라, 저기서. 저 카메라 저거 때문에요. 아. 사장님 내려가지고 네. 저 위쪽에 저쪽에 가게 저쪽에서 위에 한 봐주이소. 저 전화 통화 좀 합시다. 네 저 여보세요. 사장님 좀 봐주세요. 뒤에 안 닿습니까, 사장님? 예? 뒤에 난간 때 닿진 않아요? 예예, 안 닿습니다. 아무데도 닿는 데 없어요. 관계 없습니까? 관계 없습니다. 가시면 안 됩니까? 사장님, 이리 가면 어디로 갑니까? 이리로 가면
이리 이리 가도 돼요. 이게 대편합니다. 이 내려가면은 큰 못합니다. 아 이리 가도 됩니까 사장님? 예예. 아 이리 가면요. 아 그래요. 또 내려가면은 예. 큰 도로가 나오거든요. 예. 사장님 예. 이게 안 가도 된답니다. 사장님 뒤에 난간대 그 닿는지 안 닿는지 그거 좀 봐주세요. 예. 방카이어가 돼 있다 예 땅에. 아 그거는 관계 예 그거는 들면 되고. 아이 큰일 났다. 와. 앞쪽으로 못 빠져나가야. 그게 아니고 사장님 이거 유압 호수가 터집어 가지고. 어느 거야? 내 차요. 사장님 차가야. 예. 여보세요. 예. 예. 호수는 여분으로 두 개를 찍어 왔습니다. 혹시나 모를 다음에 또 실수로 인해 가지고 틀리면 안 되니까. 아까 이게 저기 호박통에 닿아 가지고 대우 하우징에 닿아 가지고 깨져 버렸습니다. 아까 상동에서 일하면서 볼보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참. 일단 호수는 지금 또 부산 가서 푸득 찍어 왔습니다. 찍어 왔고 호수도 쓸 수는 있는데 상처가 나서 찝찝해 가지고
일단 빨리 복구 온상 복구해야 됩니다. 아이. 보이시죠? 아, 마음이 찢어집니다. 아, 일단 복구부터 일단 하고. 뒷불도 6개씩 사왔습니다. 또 언제 깨먹을지 모르니까. 아, 이 리미터 스위치를 달든지, 부자름을 달든지. 이게 원래는 구형은 볼보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양쪽으로 붙던데 이게 왜 이렇게 또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이 볼보는 이런 일이 함도 없었는데. 이게 리프팅 내려가지고 이제 이거 틸팅으로 바짝 당겨버리니까 되게 또 대우 하우징이 또 생긴 게 튀어나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, 많이 튀어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탁 깨져버렸네. 야, 이거 씨. 씨, 볼트도 씨 뭐고 손도 안 되는데 왜 풀리가 있노? 아, 참. 한 번만 더 때리면은. 부서지겠는데. 와, 씨. 공간이 없다. 와, 이 큰일 났네. 아이 참네. 아, 됐다 됐다. 아, 됐다. 이씨. 됐어. 으이씨.
자세 진짜 지랄 같네. 됐어, 됐어. 또 찌글들이 먹을 거니까 밴드 칠은 안 하겠습니다. 이게 이 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. 자, 이게 그래야 조심을 하지. 됐어. 여기서 또 이어놨는데 나중에 또 어디다 이어놨는지 모릅니다. 예, 호수가 찍혀가지고 와이어가 상처가 나가지고 이놈 쓰면 안됩니다. 이거는 여분으로 아, 작동료가 좀 많이 샜긴 샜는데 이걸
이 유압 작동료는 모든 유압을 다 작동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남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얼마나 샜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붐도 다 펴놓고 저 경항능도 올려놓고 웨이트도 앞으로 당겨놓고 이렇게 실린더를 싹 다 사용을 했을 때 이 양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이게 양이 모자르게 되면은 유압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다시 집어넣으면 올라갑니다. 오일 양은 충분합니다. 잭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걸 아까 이제 경사가 좀 많이 져가지고 차를 내린다고 이렇게 최대한 밀었더니 조심해야겠습니다. 보수가 옆으로 가 있을 때는 예전 거는 그 보수가 옆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뒤로 왜 이렇게 또 만들어놨는지. 아, 저는 스프링 타입으로 안 갖고 보수를 플라스틱 가이드로 감았습니다. 철은 나중에 녹이 쓸기 때문에.